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부장 보라요지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동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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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꼴찌들의 네. 통쾌한 승리 네. 꼴통쇼. 자, 오늘 59회로 여러분들에게 맞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그 오늘 그 관객분들이요. 네. 거의 유학파들만 모신 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표현이 풍부하지 않는데 오늘 그렇죠. 유학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감정이 너무 풍부하고 표현이 되게 좋으세요. 네. 아, 네. 저는 그 제가 욕 아티스트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근데 욕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변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욕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욕도 이제 막 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채소나 과일을 응용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 욕 아티스트 총강의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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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야 우리 우리 꼴통쇼에 또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우리 또 이영석 꼴통이요. 우리 6월 6일 날 네. 우리 대한민국 추념식에서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에게 맞습니다. 나라 사랑 큰 배지를 또 받는 또 아주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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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배지 필요하시면 1588에 1588 전화 주시면요. 지금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또 저희가요. 네.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진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제 역삼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곳은 포스코 PNS 타워거든요. 예. 아, 우리 꼴통쇼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네. 그 홍대는 더 안 좋았어요. 네. 아니, 기운이 있어요. 네,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있어요. 오늘 목사님 계시지만 네. 죄송한 말씀이라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야, 정말 오늘 보세요. 성령이 네.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좋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저기 자. 나가시면 헌금 봉투 있으니까요. 네. 양 신권으로 넣어주세요. 신권으로. 네. 구긴 거 말고 아셨죠? 정말 오늘 은혜로운 양들이 이 자리에 가득 오셨습니다. 여러분 꼴통 실행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네. 또 59번째 꼴통 쇼. 네. 오늘도 또 변함없이 저희가 또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감사함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 삶은 불행의 연속이래요. 그래서 감사는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발견하고 찾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 또 꼴통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분들 맞습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4시 33분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시 33분이라는 회사 잘 모르시죠? 게임 회사예요. 게임 회사고요. 네. 어떤 게임인지 좀 알려주세요. 블레이드라는 최근에 게임을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활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수호지. 네, 수호지까지. 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거의 1년에 거의 1억 이상의 제작비를 저희 꼴통쇼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니네들이 얼마를 챙기냐 이런 것도 계산해. 그렇죠? 네.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렇죠? 저희 참고로 봤으면 돈을 쓰면서 이거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게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10원 하나 출연료를 받아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네.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뭐가 옳은 건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주식회사 준호 헤어에서 저희 또 제작비를 머리는 준호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앞으로 준호 가서 머리 하셨죠? 맞습니다. 이제 블루크로 그만 다니세요. 아셨죠? 네. 네, 저희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네. 있습니다. 만약 또 블루클럽 또 협찬 들어오면 바뀌죠 바로. 그럼요. 네. 머리는 블루클럽.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되게 많아요. 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총각내 아치 가게에서 네. 깡냉이를. 깡냉이 10개. 네, 협찬하지 않고 돈 받고 드리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네. 토마토를 먹인 돼지의 부드러운 고기 무항생제 토마포크에서 고기를 오늘 목표에서 오신 분들이 다 선물 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아루이에서 수소수와 또 수소수 제조기까지 선물 드리고요. 꽤 비싼 거예요.
자, 그리고 피부 부위별 세분화 전문화된 코슈메디컬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리더겐 화장품.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바르면 네. 긍정으로 바뀝니다. 오. 네. 근데 한 50년 발라야 된다고. 네. 복용 기간이 좀 길어요. 50년 발라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연세 플러스 성형외과에서 피부 노화 방지 비타민 주사를. 자, 그리고 파스타팜에서 100% 생면으로 만드는 파스타와 또 핫플레이스 파스타의 혁명. 네. 자, 본파스타 피자를 선물로.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이제 59회 네. 꼴통 마스터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만나시는 순간 이 네. 무대가 갑자기 네. 럭셔리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저는 우리 유난 선생님 뵈면요. 나이를 어디로 버리셨는지 네. 항상 그 20대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한 30대 후반 같으세요. 네, 항상 너무너무 젊게 사시고요. 이 성격도 그렇고요. 맞아요. 항상 그리고 항상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TV에서 보이는 모습이 실제 모습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나와 내면이 틀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전문용어로 이런 사람이 양파가 썩은 새끼라고 그래요. 야, 껍질 속이 다 다르니까. 네,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맞아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보여지는 나와 내면이 다른 사람. 네. 보여지는 나와 내면이 같은 우리 선생님. 자. 손대면 모든 게 명품으로 변합니다. 자, 명품 쇼호스트 유난히 마스터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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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예쁘죠? 예쁘죠? 아, 민망해라. 예쁘다고 얘기 좀 하세요.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박수 한번 몰아주세요. 아,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네. 수준이 높죠. 오, 다르네요. 진짜. 오늘 다 명품들만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오늘 또 저희가 선별한 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전에 섭외하실 때 네. 선별하셨나요? 네. 저희가 관객을 오디션으로 뽑아요. 거의 지금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아, 감사합니다. 장난이죠. 네. 물도 이렇게 애비앙으로 준비해 주시고. 네, 왜냐면 오늘 또 뭐 명품이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명품이 나오시니까. 저희 그동안 네. 삼다수만 먹었어요. 아. 네. 야, 그래요? 역시 모시는 사람에 따라 음료수가 틀려지네요. 자, 우리 인사 한번 좀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쇼호스트 유난입니다. 오! 야! 야! 어, 나 왠지 네. 이 유난히 마스터 나오시는 순간 왠지 지갑이 열리는 것 같고 네. 바로 자동이체, 자동결제 그 번호 눌러야 될 것 같고.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물건이 뭐든 간에 나오시는 순간 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그렇죠. 카드를 미리 꺼내야죠. 그렇죠. 네. 야.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그 프로 중에 최고의 히트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어요? 히트 상품? 네. 상품. 네, 상품. 뭐 주로 명품을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우리 분당 매출 그래 홈쇼핑에서는 그렇죠. 1분에 1억 나왔던 2011년도에 와. 모피 제품. 모피. 네. 야, 근데 홈쇼핑에서 1분에 1억. 1분에 1억. 1분에 1억이요? 네. 와.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방송 예정이었는데 네. 1시간 45분 만에 끝났어요. 다 매진돼서. 모피가 그럼 매출이 얼마인 거예요? 한 100여 억. 43억. 한 번에? 네. 1시간 45분 정도에. 와. 그리고 뭐 예전에 에어컨 판매하면 네. 2000 그때가 한 2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1시간에 한 100억, 200억 했던 와. 적이 있는데 그건 네. 제가 판 게 아니고요. 네. 저절로 팔렸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네. 사면 딤체를 다 줬거든요. 와. 그래서 그건 누가 팔아도 네. 다 야. 100억씩 팔았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딤체를 얻으려고 에어컨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딤체 산다 생각하면 에어컨이 오는 거네, 그죠? 네. 그때 매출이 어마어마했었죠. 한 시간에 그냥 100억은 그냥 나갔으니까. 그러면 1분에 1억씩 팔 때의 그런 딱 팔고 나면 희열이 어떤 게 느껴지나요? 저희는 이제 방송 중에 안에 모니터에 뜨잖아요. 모니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앞에 TV 전광판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숫자가. 네. 이렇게 막 이제 흥분되죠. 네, 흥분되고 보이거든요. 네. 나 대략 지금 몇 개가 팔렸고 네. 몇 개가 지금 판매되고 있고 더 팔릴 거고 다 보이니까 흥분. 뭐 이제 콜수도 되고. 들어와 있고 네. 전화가 몇 개 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데이터보다 더 훌륭한 직감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대본도 있겠지만 우리 대본 선생님이 없어요. 딱 보면 대본 직감으로 이건 어떻게 멘트를 해야겠다는 그런 게 오세요? 사실은 홈쇼핑에서는 대본이 없어요. 아, 대본이 네. 전혀 없고 쇼호스트가 공부한 것만큼 자기가 멘트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게
얼마만큼 판매가 되겠다는 게 보여요. 감이 아, 와요. 네. 근데 그거를 가끔 이렇게 업체나 PD나 MD가 이렇게 어 이거 팔리겠다 하면은 어떤 점 때문에 팔리겠냐 물어보는데 말은 못 하겠어요. 어. 그냥 감이에요. 네. 그냥 감. 그 감을 설명 못 하겠어요. 네. 뭐 때문에 팔릴 것 같냐고 하면은 그냥 팔릴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고 어떤 건 이제 뭐 업체분 이거 대박 상품이라 가지고 오는데 네. 안 거기에. 나갈 것 같아요. 어. 아 저거 아닌데 네. 왜 안 나갈 것 같냐요. 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이네.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데이터보다요 그 분야의 최고 가지고 있는 직감이 훨씬 더 앞선다는 거.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도 말씀드리면 저희 모 매장이 있어요. 저 네. 매장을 오픈할 때 사람들이 거기는 사람도 다니지도 않았던 길이었고 요즘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권리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기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대박 날 것 같다. 그랬더니 99명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무조건 망합니다. 근데 거기가 1년에 35억씩 파는 매장이에요. 야채만. 네.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직감이라는 건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지만 올해 몇 년 차죠 우리 선생님? 올해 20년째 이제 접어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대한민국에 네. 최초로 알렸던 분이에요. 22년 진짜 일세. 아니 20년. 20년 영. 영. 어. 네. 나쁜 년 이런 거죠. 20년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쇼호스트 지금 거의 네. 진짜 1세대셨잖아요. 네, 1호. 아니 그 쇼호스트라는 직업도 잘 모를 때 시작을 네, 하신 맞아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냐고 했죠? 원래는 했고. 그냥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네. 방송사 시험 봤는데 네. 보는 것마다 다 떨어졌었어요. 오. 뭐 아나운서 뭐 이런. 아나운서 22번 떨어지고. 네? 와, 22번이요? 네, 그러니까 뭐 와. 서울뿐만이 아니라 네. 지방까지 가서 네. 대전, 부산, 제주, 뭐 춘천, 네. 대구 다 다니면서 MBC는 지방에서 따로 뽑았으니까 그렇죠. 네, 다 떨어지고 아 내가 아나운서로는 안 되나 보다 해서 이제 생각 그땐 그랬었어요. 아나운서는 이렇게 비주얼이 좀 중요하니까 네. 지금은 많이 좀 가꿔서 이렇게 카메라 마사지 받아서 나아진 거고요. 네. 그땐 촌스러웠었어요. 네. 저도 제가 봐도 아. 진짜로. 그때 안 만나게 잘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TV에 얼굴이 안 나오는 방송 쪽을 찾아보자. 성우더라고요. 네. 목소리는 또 되게 예, 목소리만 하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성우 시험을 봤는데 그것도 떨어졌었어요.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지는 이유를 좀 나중에 아셨어요? 나중에 제가 심사위원이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떨어지신 거예요? 팔자예요 그거는. 궁합이고요. 팔자고 궁합이고. 혹시 집안에 무속인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아니죠. 제가 감을 믿는다고. 아까 물건도 감으로 파시는 것 같아. 네. 신기로. 집안에 무속인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시험에 막 계속 떨어질 때는 네.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왜 떨어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홈쇼핑에 팀장이 되고 심사위원에 앉아보니까 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팔자라는 게 그 사람과 나와의 궁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그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뽑아요. 아 그러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건 그럼 22번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자꾸 떨어질 때마다? 언젠간 되겠지. 아 되겠지. 네 되겠지 뭐.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네. 근데 언젠간 안 됐잖아요. 그죠? 그쵸. 네. 언젠간 안 돼서 네. 솔직히 나이 서른 되면서 살짝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이 서른이면 방송국에서는 이제 거의 안 뽑아줘요. 아니 나이 서른까지 시험을 계속 보셨어요? 네 계속 봤었어요. 서른 살까지 케이블 TV 그 YTN도 넣고 예. 그리고 뭐 스포츠체육진흥공단에서는 넣고 스포츠의 숫자도 모르거든요. 예. 저 스포츠 전혀 몰라요. 예. 축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근데 무조건 방송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근데 떨어지고 뭐 경제 MBN 넣는데 떨어지고 어머 서른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네. 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신문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이제 거의 습관적으로 공채 모집 본 걸 보게 되잖아요. 네. 정말 손바닥만하게 이만하게 하나 네. 광고가 났더라고요. 네. 이제 홈쇼핑 텔레비전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서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쇼 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처음 들었었어요. 그게 뭔지. 근데 옆에 설명을 보니까 방송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진행자 이렇게 돼 있길래 아 진행자구나.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모르고 넣었어요. 얼떨결에. 얼떨결에. 예, 예. 갔더니 그럼 시험은 어떤 거 보시던가요? 시험을 1기 1차는 서류고요. 네. 2차가 카메라 테스트 실기. 네. 3차가 국어, 영어, 인성 검사, 적성 검사. 그리고 4차가 대학 입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4차가 면접. 이렇게. 그게 3구 쇼핑이었나요? 네, 지금 CJ 오쇼핑. 바뀌. 네. 3구 쇼핑. 그 합격이 딱 되자마자. 그러면 그 시험은 그냥 딱 한 방에 되신 거예요? 이게 1 그래서 쭉 됐는데 사실 그 마지막 4차 면접 때요. 네. 이제 사장님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결혼도 했고 유부녀고. 예. 네. 사실 거기가 제가 원서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격 요건에서 나이 서른인데 결혼유무 관계가 없대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 보통 방송사는 26세까지거든요. 네. 진행자가. 그렇죠. 그런데 46세까지인 거예요. 가지고 일단 자기 요건이 돼서 넣고 합격을 하고 마지막 그 사장님 면접을 보는데 홈쇼핑은 작가도 없고 그리고 생방송이고 아침 밤낮도 없고 네.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시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시어머니 허락하겠느냐. 나오겠다. 설명이 설득하고. 그리고 면접은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봤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네. 보통 다 이렇게 애 때문에 그만두는데 애 그냥 누군가한테 맡기고 나오겠다.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냐. 119 부르겠다. 그리고 나오겠다.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데 인사팀에서 종이를 이렇게 주면서 희망 연봉을 쓰고 가래요. 연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야, 그것도 좀 정해준 거 주면 좋은데 나보고 쓰라고 그러는 게 또 이게 더 애매한 거야. 95년도에. 네. 그래서 연봉이 뭐지 하고 물어봤더니 뭐 거기서 일주일에 방송을 한 7개, 8개 하고 오고 작가도 없고 대본 직접 써야 되고 뭐 옷도 상황에 따라 빌려와야 되고 그래서 막 해서 저희 아는 그 작가분은 얼마 받는지 제가 아니까 그거 계산하고 제가 그때 리포트 할 때 편당 얼마 받는 거 계산하고 한 1억 몇천만 원이 나와요. 95년에. 네. 네. 그때 삼성이 아마 대기업 연봉이 1,800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 정도. 네. 1억이 어쨌든 뺄 수가 없잖아요. 네. 어쨌든 계산상으로 나왔으니까. 네. 1억을 쓰고 나왔어요. 그냥. 계산을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왜냐하면 편당 일주일에 하고 매일 방송하고 네. 다 하니까 1억이 넘어서 1억을 쓰고 나와서 집에 갔는데, 갔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인사팀에 잠깐 네. 보자고 사장님이 보자 그런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1억 제가 쓴 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쓴 근거가 뭐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야, 제가 이제 따질라고. 그러니까 불러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장님. 너 1억 왜 썼어? 너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그때가 이제 나이도 서른이고 아 여기 면접을 잘 봐야 되겠구나. 자칫하다가 연봉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지막 기회인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1억이 사실은 얼마가 나왔는데 그냥 깔끔하게 1억으로 정리해 썼습니다. 네. 내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세요? 네. 물읍니다. 6,500만 원이래요. 이거 지금 괘씸한 거야 속으로. 아, 그래서 사장, 네. 옆에 전무님이 앉아 계셨어요. 네. 이 양반이 얼마인 줄 아니에요? 모른다. 4천만 원 받는데요. 야. 그래서 아, 난 그보다는 안 받겠구나. 근데 1억을 꼭 받아야 되겠네요. 네. 아니,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가라고. 네. 이제 제가 시험에서 1등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도 아니었으면 사장님이 네. 안 불렀을 안 텐데 불렀죠. 그 1등을 근데 누가 준 거냐면 한국인 심사위원들이 주신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홈쇼핑에 그 쇼호스트가 합격됐던 건 저는 외국 사람이 좋아하는 체질인가 봐요. 눈 좀 이렇게 작고 그렇지, 이렇게 동양적인 느낌이 강하고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하니까 커 보이는 거고요. 화장 지문은 작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잘 봤대요. 근데 그때 시험 보러 오신 분들 미스 코리아도 있었고 뭐 연기자분도 있었고 되게 네. 빼어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뽑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1억을 주고 쓰긴 이유가 없고 네. 그러시면서 결국은 왔는데 그 다음날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네. 와서 합격했다고. 합격했다고. 그래서 갔더니 3천만 원이더라고요. 연봉이. 야, 연봉 3천만 원. 네. 그러면서 천만 원을 제 생애 처음으로 천만 원짜리 수표를 처음 그때 봤었어요. 천만 원 수표가 딱 앞에 있고요. 네. 계약서가 있고 2천만 원 나누기 12개월 해서 그러니까 정식 직원은 아니고 네. 계약직으로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 드디어. 네. 네.
야. 이게 뭐 상관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은 청춘들한테 이렇게 뭐하려고 하니 그러면 취업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취업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회사는 내가 취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할 건지.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이력서 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가서 면접 보러 갈 때 딱 얘기하세요. 내일 몇 시까지 나오면 됩니까? 그 애들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네. 당황하죠. 잠깐 선생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일 몇 시까지 나오면 됩니까? 딱 이러보세요. 그럼요. 그 자신감과 그런 당당함에 뽑혀요. 근데 우리는 묻는 것만 있고 대답하려고 해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사장님이 1억을 꼭 받아야 되겠냐 얘기했을 때 정말 대답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음은 계산상으로 받고 싶지만 네. 제가 제 능력을 봤을 때 아직은 저도 1억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1억을 받을 수 있게끔 매출을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지금 연봉이 수억이세요. 진짜로요? 네. 여러분 수억 가진 사람들 만나봤어요? 네, 안 만나봤잖아요. 그죠? 눈 더 크게 뜨고 보세요. 아셨죠? 정말 22번의 운과 맞지 않았던 아나운서에서 탈락했던 사람이 쇼스라는 일을 처음으로 시험 쳐서 거기선 1등으로 합격한 네. 정말 계속 도전하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군요. 네,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가 끝이 아니고 네. 내가 포기할 때 그게 끝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포기하면 다음 시험에 붙을 수 있는데 네.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네.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돼요. 우리 선생님 지금 말씀하는 게 사실은 전문용어로 인계점이라고 해요. 뭘 밀 때 꾸준하게 계속 밀어야 되는데 우리는 밀었다 놨다 밀었다 놨다 그런 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 할 때는요 딱 밀려고 마음 먹었으면 꾸준하게 계속 미셔야 돼요. 그럼요. 보세요. 22번이나 계속 도전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지만 그때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일 했으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집에서 그냥 살림하시는 그렇죠. 그냥 눈 작은 여자분이 살림하는 걸로 그냥 동양적인 네. 정말 동양적인 가정주부가 되셨던 그렇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예. 자 그러면 야 정말 그날 1,000만 원짜리 수표 딱 받은 날 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받은 날 기분이 정말 어떠셨어요? 여기서 잠깐 네. 야 정말 시간 됐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일부를 됐어요. 여기서 안타깝게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과연 22번의 네. 도전 끝에 드디어 내 인생 최초의 네. 1,000만 원의 수표를 얻은 그날 맞습니다. 그날 과연 우리 유난히 마스터께서는 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도 받고 싶네요. 궁금하시죠? 자, 네. 궁금하시면 2부에 이어서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오! 오!